함부로들 얘기하지 마. 난 그때 진심이었다고. 저 예고 1학년이지. 나는 이 옆 고등학교 2학년.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? 교수님이 레슨하러 오시고? 좋겠다. 오빠도 피아노 치세요? 아, 뭐 그냥. 엄마, 그 나 피아노 학원 좀 다녀볼까 하는데. 그럴 돈이 어딨어. 고3 되면 문제집 값만도 수업 든다더라. 저 거기 아빠 소시적에 치던 기타 있잖아. 머리 식히고 싶으면 그거라도 쳐. 이번 달부터는 드뷔시 연습한다 그랬지. 레슨 받는 거 재밌어? 레슨 받는 거 싫어요. 왜? 피아노 좋아하잖아. 레슨 할 때 선생님이 자꾸 저를 안 나요. 뭐? 볼을 제 목 옆에 대고 붙이고 손을 옆 하나로 자꾸 넣는 것 같아. 그런 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.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? 아빠가 모션 유명한 선생님이세요. 아빠가 아시면 실망하실 거예요. 아빠는 실망하시면 많이 많이 무서워지세요. 너무 빨리 끝났다.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.